정권과 정부의 구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정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치와 권한으로 통치기구를 움직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치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권과 집행권, 행정권과 같은 법적 개념의 정부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며 선출된 대표자의 정권 실책이 마치 정부의 실책으로 전도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폐에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권과 정부는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어, 지금 이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 빠른 길이에요. 응, 어, 국회는 해산돼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국회가 아니에요. 이게 당파싸움이지. 당파싸움을 하려면 국회가 해산돼야 돼요. 어, 이거 언젠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어, 아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죠. 정권, 정권을 잡은 건 대통령이야죠. 어, 이건국회원 아니죠. 예,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정부가 정권이잖아요. 어? 그니까, 이, 이 대통령이 되고 난게 통수력을 가지고 전부 다 행정부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분리된 게 아니고, 너는 한통석이에요. 어, 한통석이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리하는 거 있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 아, 어, 이걸 하나의 분리체로 놓죠. 어. 분리체로 놓는데, 이거는 여기서 운용체를 잘해갖고, 이 정권이 바르게 운용을 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 또 견제하고, 뭔가를 갖다 들이다 대서, 국민들의 편이 돼줘야 되죠. 어.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편이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정권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놀고 있다는 거죠. 정권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저, 우리가, 저, 이게, 저, 우리, 우리 당, 그, 우리 파 정권이면, 사바사바 하고 놀고, 어? 그런, 너무 파 정권이면, 들고, 쇠리고, 무너뜨리고, 이거 싸우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여파는 우리 국민이 다 맞거든요. 어. 이제 이거는 싸우는 데지, 이거는 지금 정권과, 그, 뭐, 무슨 국회를 뭐라 그래요? 어, 입법, 어, 뭐, 요, 요, 해갖고 국민대표들. 이거나 국민대표가 없어요. 좌파 우파만 있지, 국민대표가 없다니까. 이걸 싸우는 거예요. 어. 그렇게 요, 요것이 지금, 요, 지금 고려 등 터지는 거죠. 세우사함에. 어. 아, 아닌가? 아 맞아요. 바, 봐봐. 아 봐봐. 국민이 고래예요. 네. 새우들이라고 이게 지금 <laughs> 새우 삼에 고래 덩크지게 생겼다니까. <laughs> 아니 신종어를 만들어. 어? 이게 그러니까 새우 삶에 고래등 터지게 생겼어.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내가 잘못 말했나 싶어갖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맞아요.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래들이 새우 대버린 거라. 아, 꼴이 바뀌었어.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거대한 힘이에요. 이 국민들이 전부다 이 나라의 주인들이 내 개인별로 살다가 보니까 이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새우 꼬라지가 된 거예요. 국민이 뭉치면 고래가 되고, 국민이 흩어지면 새우가 되는 거예요. 니네 혼자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이 국민들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 국민들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연구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뒷받침이 돼 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해줘야지, 일하러 보내놨더니 통치하게 만들면 되는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국민들을 통치하는 거. 아니, 이, 지금 우리 주인을 통치해. 일꾼들이 잘 한다. 나라 꼬라지 어떻게 망하려고 이래. 그것도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아이고. 이 해동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아주 우수한, 어, 이 국민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잘 짜봐라.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면, 바른 거를 가르침을 받아서 일어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있는 거지, 공무원이 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죠. 정치인이 저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저력이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간 거잖아. 그 자리가 다. 그러 국민 세금으로 지금 전부 다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똑바로 관리를 하는 것도 국민이 해야지. 애국의 방법으로 뭐 국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도장만 찍어 주면 되는 같다 싶어 갖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도장 찍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대표로 나가겠다면 이 사람이 어땠서 대표로 나가겠는가? 이런 것들은 명분을 쳐다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이 정신을 갖췄는가? 우리 대표가 될 만한가? 이런 것들은 심사를 볼수 아는 국민이 돼야지. 아무나 보내놔놓고 잘못한다고 욕하고 있어. 네 멋대로 하라고 다 뽑아줘놔놓고. 옛날에는 고무신 주문 뽑아줬어요. 어? 어, 옛날에는 그 막걸리 사좀 뽑아주고 이랬다고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어? 어,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이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너가 말 한마디 하는 거를 보고 어, 너를 내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회, 우리가 단체가 잘 만들어져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갖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안 뽑아요. 근데 요런, 요런 것들을 조금 우리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지금은 막 섞여 갖고 있는 거지. 이 분리돼 갖고 있는 것도 통합돼가 좀 똑같은 이 지금 이래 돼가 있는 거지. 이잘 분리되고 잘운영되게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이까지만 똑같은 것들이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똑같고 어, 이래 갖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걸 만들자고요, 사회에서. 어, 이런 팀을, 이런 연구소, 이런 연구소, 이런 연구소 해갖고, 요 색깔이 같은 연구소들이 또 모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것이 입법부가 돼요. 어, 입법부의 기초가 된다고, 이게. 국민들이 노력 안 하면 안 돼, 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이게 샘플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나만 체제가 말이죠. 사이즈가 적당하고 딱 맞아요. 바른 것만 나오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거든요. 어. 그걸 지금 준비할 테니까 인자는 이몇년 안에 이 대한민국이 확 바뀌게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연구하자.